김선달이 소개하는 신비의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신비의 물. 그러니까 이 물에 물이 신비로운데 과학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마술인지를 여러분들이 맞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먹어본 물 중에 이건 좀 신비하고 신비롭고 좀 신기하다 이랬던 물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? 약간 느끼한 물이 있는 것 같아요. 느끼한 물? 미끌미끌한? 네, 미끌미끌한. 아, 맞아, 맞아. 근데 그게 약간 생각 탓인 것 같기도 한 게 그 물통에다가 물을 또 따로 받아 먹으면 또 그것도 느끼하거든요. 그건 좀 물통을 안 씻은 거 아닐까요? 잘 모르겠는데 딱딱한 물을 뭐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. 딱딱한 물? 네. 그 저희 엄마가 물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약간 바다 밑에 쪽에서 가져온 거랑 중간에서 가져온 거랑 위쪽에서 가져온 다 딱딱함이 다르더라고요. 오. 딱 본인도 느껴요? 딱딱함? 네, 저도 느껴요.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되게 많이 마셔봐가지고 뭔가 딱 먹어보고 이거 심층수다. 네, 약간 느껴요? 아, 딱딱하다. 아, 이건 그것보다 좀 부드럽네, 막 이런 느낌도 들고. 저는 정말 좀 비싼 물을 마셔본 적이 있는데 해외 공연 갔다가 팬분이 이 요만한 생수를 주셨어요. 근데 처음 보는 생수인데 이게 편지에 보니까 가격이 한 병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. 한 병에? 한 병이에요. 요만한 병인데 나중에 아꼈다가 마셔봤거든요. 크게 다른 건 모르겠더라고요. 기분만.